환영연대 다니시는 여자 게리거든요. 들은 소문이 굉장히 뭐야? 너 뭐야? 어쨌든 저 아유, 저 오랜만에 또 강의실에. 그러니까. 어, 야, 난 진짜. 얼마 만이에요? 나 25년 만이네요. 30년 되지 않았어요? 에이. 왜? 아, 농담인 거지. 뒤에 형, 주원 씨. 야, 재석이 형 얘기하는 거야. 주원 씨, 주원 씨. 아, 근데 이게 사실 오프닝에서 지금 주원 씨 같은 경우엔 제대로 모셔가지고 지금. 네. 그래야 되는데.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. 착석하고 시작했어. 갑작스럽게 착석하고 시작을 하면. 괜찮아요. 제가 저희 프로그램 나왔었는데. 네. 관심 많이 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싫어하고 되게. 지금 말씀드린 게 원래. 눈빛 못 보셨어요? 왜요? 형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. 맞잖아요. 우리. 잘 모르시는 거. 아, 지효야, 그리고 저 너 오해할까봐 저기 하하가 아, 이제 나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또 그랬더라고. 미리야. 그래서 내가 그거는 얘기했다. 지효 너는 전혀 진짜 이만큼도 안 좋아한다고. 그거 맞지? 야, 지효야, 나도 진짜 이만큼도 안 좋아하는 거 알지? 재성이 형이 한 거 오해하지 말라고. 며칠 전에 하하 형네 집 갔었거든요. 지효나 옷깃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에 모으시던데. 정재모. 정재모. 미지꺼야, 미지꺼. 미지꺼는 뭐예요, 또? 촬영은 1시간 정도 이제 할 건데요. 네. 여러분들 좀 일찍 모은 이유가 잠시 후에 1대9 대결을 또 해요. 누구랑요? 정용화 씨가 오셨어요. 용화! 용화! 여러분이 용화 씨를 속여주시면 저희에게 러닝볼을 찍습니다. 방식은 쪽지 시험 본다고 그러고 단어를 받아쓰기로. 아, 받아쓰기? 네. 총 10문제를 낼 거예요. 그래서 꼴찌 한 명만 빼고는 다 받는 그런 미션이거든요. 사실 아니, 받아쓰기가 뭐,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. 어려워. 용화 씨가 다행히 미국에서 어렸을 때 있었대요. 아. 그래서 맞춤법을 잘 모르고 요즘 인터넷 용어를 잘 알아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. 네,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문제를 내보세요. 네. 제가 네. 써보자고. 문매를 맞다 할 때 문매. 아, 이것도? 문매? 아, 처음 들어봤네, 그 단어. 이거 어렵다니까. 어, 진짜 나. 이거 그냥 보지 마세요. 아, 근데 아, 되게 오랜만에 받아쓰기 하니까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강수야, 강수야, 뭐 보냐? 강수야 형님, 아, 내가 네 걸 왜 봐? 아니, 진짜 웃긴다. 진짜 빠르시다, 눈 정말. 아, 다 쓰셨죠? 네. 하나, 둘, 셋. 지효 씨. 내가 완전 웃을 것 같아. 지효 씨예요? 뭐야? 아, 지효야. 지효 아니야, 지효? 시우 맞죠? 아, 시우 아, 맞네. 시우 씨네. 뭐라고. 지우. 지우야. 지우시에요? 시우 아니에요? 지우세요. 시우 맞죠, 시우. 아,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.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. 아, 어렵네. 여러분들 이수준이면은 그 미션을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야, 제가 되겠다. 답안지를 드릴게요. 이거를 다 외우셔야 나중에 어렵다니까요. 사실 수 있어요. 받아쓰기 은근히 어려워. 받아쓰기 어렵다니까. 나와 있는 답안지는 이제 30문제예요. 중에 이제 10개가 나와요. 한 5분 드릴게요. 5분만요? 예,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. 아, 일단 좀 약간 용화가, 그러니까 용화가 꼴등하면 되는 거예요. 용화가. 일단 용화가 자기 그걸 뭐 컨닝을 하려고 그런다. 느낌이 온다. 그러면은 바꾸라고. 지효야, 근데 너 진짜 하하는 요만큼도 아니죠, 정말, 하하는.